아이, 뭐, 그림이 살긴 하겠네. 그쵸. 근데 뭔가 불안한, 아까부터 계속 뭔가 심적으로 불안함이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아이, 어떤 게 있길래요? 몰라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되게 음습한 기운이 들고 뭔가 불안한데 그냥 안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파티 노래가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파티 노래 얘기에 뜨끔할게요. 아유, 이 양반. 랑올님이 저보다 힘이 센것 같으니까 그 케이크 여기 가운데다 옮겨주실래요? 이러면서 여기 대기합니다, 대기. 그러면은 엄청 조심스럽게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케이크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운데에 케이크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잠시만요. 뭐가 있어? 아니요, 케이크 집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치우는 게 되는,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중앙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우와! 초식이 됐어요. 케이크가 네모난 곳에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여러분, 저 예? 아이스크림 케이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미안해. 힙합 케이크였어요. 미안해. 젠장. 둘다 정신력을 1만큼 소모합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니었다니 아쉽네. 랑얼이 올라가 보시? 아이, 그 구름이 씨그 어?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내 케이크가 케이크 어디 녹아버렸는데? 갔어? 내 케이크 녹은 거예요? 아니면 흡수됐으니 없어진 거예요? 녹아내리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진 사라졌네? 거죠? 내 케이크. 야, 이게 뭐지? 아니, 예전에 했을 때보다도 지금 훨씬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보다? 어머, 주최자님한테 케이크 하나 더 달라고 할까요? 아니, 뭐, 그래 보세요 하면서 저는 요쪽 선물 한번 볼것 같아요. 네. 선물하는, 아니, 선물, 선물을 이렇게 보였을 때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여기도 네임태그 같은 건 없나요? 네, 네임 태그 같은 건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레이시 하고 부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신 앞에 이렇게 평 하고 나타납니다. 자, 저를 부르셨나요? 레이시 케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케이크가 녹았어요. 아이고, 저런, 안 되셨군요. 케이크 또 없나요? 뭐, 그러면 케이크를 다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파티 되시길. 그러면 잠시 후에 케이크가 나타납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케이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네. 구름이는 깜짝 놀라며 정신력을 1만큼 소모합니다. 정신력 감옥 맞죠? 이거 확실해. 난왜 이러는지 알겠어. 근데 해답을 모르겠어, 지금. 더 답답해, 그래서. 아이, 구름이 씨, 뭐, 엄마야, 리필 됐네. 아이, 뭐, 그래도 그 양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갑네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말할게요. 아이, 곳에 갖다 놓고 가셨네.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우리한테 선물은 없는 거예요? 아이, 뭐, 선물도 한번 부탁해보지, 그래요. 주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에이, 구름이 씨, 솔직히 제가 레이시를 너무 불안하죠? 부려먹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일 여러 개 생기면 한 번에 부르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일을 더 생길 게 있나? 난 즐겁게 놀고 있긴 한데. 룰루루랄라라. 룰루루랄라라. 요 음식 룰루루. 상자 같은 거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네. 마음을 다잡고. 랑어리. 랑어리. 음식 상자를 열어봤을 때
안에는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파티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는 라월이 생각하는 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구름이 씨 여기 그 뭐야? 지금 추수감사조도 아닌데 칠면조도 있는데 이거? 저는 칠면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아, 이거 먹어봐. 내가 미국에서 옛날에 미국에 그 저 뭐 사냥 연수가 받으러 갔을 때 이거 되게 맛있었거든. 저는 탕수육이 더 좋은데 힘으로. 뷔페는 역시 탕수육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구름이 씨. 여기 있잖아 요거. 저거 탕수육이라고 생각하고 열면은 탕수육이지 않을까? 연다고 막 마음대로 막 나오는 게 어딨겠어요. 아이 그래도 한번 열어봐요. 혹시 모르잖아. 그 양반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열어봅니다. 네. 그러면 구름이가 안에 있는 음식을 열어보니 음식 뚜껑을 열어보니 탕수육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탕수육이 있어요. 눅눅하지도 너무 눅눅하지도 너무 바삭하지도 않아 보여요. 탕수육이잖아. 아이 그쵸? 어?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있다니. 마법 같긴 해요. 근데 마법 같은데 전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집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야 한번 더 조사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 좀 시간 때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선물 박스 열어봤어요? 아니 선물 박스 보기는 했는데 이름 같은 게 안 적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열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큰 상자 어때요? 예, 둘 여기 트리 아래 있는 거랑 저기 난로 옆에 있는 거 둘 다 봤는데 둘 다 뭐 이름 같은 건 안 적혀 있고 이게 괜히 열었다가 또 장식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좀 지금 고민하고 있었지. 선물 없냐고 물어봐요. 레이스한테 우리 선물 없냐고 물어봐요. 내가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 저기 레인 씨 혹시 계신가요? 네, 뭐가 필요하신가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혹시 그 크리스마스 지금 파티인데 혹시 우리 그 선물 같은 거 있나요? 뭐 파티가 끝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 말이죠. 파티는 언제 네. 끝났는지 혹시 일정 같은 거 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기 나름이죠. 라고 하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사라집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요? 구름이 씨. 응? 정말. 지금 정말 상황 저희가 지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끝내볼 수 있으면 끝내봐라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끝내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모르겠네. 보통 파티가 끝나면 뭘 하죠? 파티가 끝나면 뒷정리를 하죠 보통은. 근데 여긴 정리할 게 없는데? 그쵸? 아니면 파티가 끝나면 그곳을 벗어난다던가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응? 옷을 벗고 와야 되나? 퇴장한다던가? 네, 벗고 오면 쫓아내지 않을까요? 집으로 쫓아내면 좋긴 한데 근데 밖으로 나가봤자 다시 옆방 아닌가?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요쪽에 그러니까 문 반대편에 또 뭔가 있는지 한번 벽을 만져볼 것 같아요. 네, 랑원이 벽을 만져봤을 때는 딱히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벽이고요. 벽면이 빨간데 벽을 좀 만져보니까 약간 벽이 끈적끈적합니다. 또 아이 네 뭐야 이거 네 손에 막 빨간색 무언가가 묻는 것 같고요. 아이 여기 페인트 칠을 제대로 안 해놨네 이거. 아유.
혹시 정장 안에 그 뭐야? 그 뭐지? 행커칩. 어, 행커칩 같은 거 있나요? 아, 행커칩이요? 네, 행커칩은 네, 행커칩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손은 닦고 구름이 씨한테 가면서 아, 여기는 또 뭐 비밀 문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왔던 문으로 나가면 안 되나? 일단 제 주머니에 쪽지가 아까 있었나요? 아니면 그 쪽지 보여주고 회수해 갔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이가. 쪽지를 다시 한번 보면 변화된 건 없나요? 네, 딱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쪽지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한번 그래볼까요? 그래, 영화에서는 뭐 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방이 달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럼 가보죠. 하고... 네, 그럼 문을 열고 나가봅니까? 네. 네, 그럼 라곤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아니? 안 열리는 문을 보고 라곤은 정신 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자, 라곤의 정신력은 80, 80력으로 실패입니다. 그러면 1D4 굴려주세요. 미안해. 네, 그럼 라곤은 이만큼 정신을 소모합니다. 밀어도 당겨도 안 열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도 지금. 네. 아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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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웃. 아이 구름이 씨, 내가 아 손에 페인트도 묻고 그랬는지 이게 좀 손에 힘이 빠졌나봐. 이게 안 열리네. 안 열려요? 아이 그렇다니까. 네, 그럼 구름이 아이디어 1D100입니다. 왠지 성공은 안 될 것 같은데. 자, 구름이는 정확하게 생각해냅니다. 구름이는 정확하게 생각해냅니다. 지금 구름이는 갇혀있고 문은 열려있지 않다고 정확하게 생각해냅니다. 정신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담인데요, 마스터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 기분 탓입니다. 1D100입니다. 네, 구름이의 정신력은 55, 76, 79로 실패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불안한 기분에 든 구름이는 2D4입니다. 아, 2D4예요? 1D4가 아니야? 네. 와. 네. 크리티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구름이 이만큼 정신을 소모합니다. 까비. 어, 정신이 자. 성장하나요? 아, 그 아이디어 성장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구름이 아이디어 성장 판정 걸리겠습니다. 1D100입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높아. 네. 와, 너무 높아. 안타깝게도 구름이의 정신력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랑월님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지금 갇혀있고. 아이 뭐 갇혔다고요? 구름이 씨? 문이 안 열리잖아요. 아이 뭐 씨 뭐 다른 데 또 있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다. 아 죄송해요. 저 몰입해야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 그 레인씨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고 불러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아이 그 필요한 거보단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저기 선물들은 전부 다 장식인가요? 네 열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이 그리고 음식도 뭐 먹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아이 감사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하고 사라집니다. 얼굴에 웃음기를 풀게요. 양원님 열어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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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열어보실? 그래 어? 이제 어? 구름이 신티로 가 있어봐. 그래 하고 하나 열어볼게요. 조심스럽게. 전 노래에 네, 맞춰서 즐겁게 흥얼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랑원이 불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상자를 딱 열어보는데
네, 상자 안에서 메롱이 인형이 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럼 깜짝 놀란 라오는 일만큼 정신을 잃습니다. 하나 더 까볼게요. 옆에 있는 거. 마음을 다잡고. 네. 이번에는 네, 메롱 메롱 인형이는 안 당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열어볼게요. 네. 아, 옆에 있는 거 열어봤을 때는 안에는 네 비어 있습니다. 아오 인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변에 누가 있으면 멱살을 잡고 싶거든요. 그럼 많이 떨어져야겠다. 흥가흥가. 자, 저는 이쪽 선물 상자도 한번 열어볼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있는 선물 상자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선물 상자에는. 그래요? 자, 어떤 상자를 열어보셨습니까, 근데? 앞에 가장 작은 거? 네, 앞에 가장 작은 거에는 네 비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열 것 같긴 한데 별일 없으면은? 네, 그러면 다음은 어떤 걸 열어보십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좀 중간 박스 큰 거요? 네, 중간 박스 큰 거를 열어봤는데 안에 쪽지로 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에 저기서 꼼지락거리는 랑얼님을 보면서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하면서 요 책같이 좀 긴? 저 선물 상자 한번 풀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물 상자를 풀었을 때 안에 선물 상자가 나옵니다. 또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더 작은 선물 상자가 나옵니다. 또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아! 왜 끌려요? 하면서 옆에 좀 큰 거? 좀 그 위로 큰 선물 상자 한번 까볼 것 같아요. 네, 그럼 위로 큰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선물 상자 공간이 손바닥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공간만 있습니다. 구름이 씨, 나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보여요 저기요. 저기 막 손가락으로 다 풀어진 선물 상자들 보여줄게요. 아니 저 보여요? 전부 다 열렸는지 봅니다. 네, 그러면 선물 상자들을 봤을 때 다 헤집어져 있습니다. 선물 상자들이. 와우. 아니 글쎄 선물 상자 안에 선물 상자 안에 선물 상자 안에 꽝이 있다니까.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랑올링. 예.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보통 파티라고 하면은 뭐 먹고 마시고 음식 다 먹으면 끝나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량은 아닌 것 같은데. 랑월님은 옷 안에다가 밖에다가 겉에다 걸친 거죠? 네, 겉에 입었어요. 그럼 한번 벗어보실? 잠옷으로 그냥 입어보실? 자기 옷 아니냐고 완전 막다르네. 아니 파티가 끝나면 보통 파티에 옷은 안 입지 않나요? 아니 근데 보통 그거는 그것도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저는 옷을 갈아입었는 걸요. 아 근데 막 이런 데서 막 훌렁훌렁 벗어도 되나? 보통 끝나고 벗지 않나요? 그래 지금 서순관계가 지금 머릿속에서 헷갈려가지고 파티를 끝내는 건 어떻게 끝내지? 아니 정말 신나긴 하는데 잠에서 깨고 싶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면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바란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 아이 그럴까요? 아직도 산타를 믿는 양반이라니. 아휴. 그렇지만 나는 작가인걸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걸. 꿈인지 뭐
그래 뭐 작가는 작가 양반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근데 아까 이 위에 케이크가 녹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라졌지. 응. 다른 걸 넣어도 녹을까요? 다른 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는 녹아도 별로 놀랍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칠면조를 저 네모 저쪽에 올려놓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칠면조가 녹아서 사라집니다. 음식만 사라지는 건가? 그릇도 사라지나요? 하면서 여기 있던 그릇도 하나 올려봅니다. 네, 그릇도 올려놓으니까 그릇도 녹아서 사라집니다. 바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벌님. 이거 구름이씨. 아.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사라질라나? 근데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삭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엄청난 도박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구름이 자기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느낌. 올려놓으면 정신 감각이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와도 정신 감정이 달구름이 정신 감정 1D100입니다 원에게 조심합시다 여러분. 원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다행이다. 오 까비. 자 그러면 구름이 1D4입니다 까비라니 너무. 자 그러면 4만큼 정신을 소모합니다. 네 엄청난 불안감이 구름에게 엄습해옵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무서운 거야. 저렇게 올라가면 안 돼. 자 다음 랑월 정신 감정하겠습니다. 1, 저 그 뭐지 정신 전에 혹시요 그 네? 뭐지 제가 아이디어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먼저 굴려봐도 되나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제 아이디어면. 네 아이디어 1D100입니다 여기서 멍청한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라고는 무슨 말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작가 세계 심오한 발언인가. 아이 뭐 작가 양반들을 또 무슨 잘 모르겠다. 이 코스만 잡으면 되는 마스터 양반 부들부들. 아이 뭐 존재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럼 뭐 랑월님 여기 올라가 보실래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아이 그거는 됐고 뭐 나중에 나중에 청 안 되면은 뭐 너 막 찾아봤는데 별 수 없으면 그때 시대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심으로 올라가 보면 재밌을 텐데. 아이 그렇게 궁금하시면은 구름이 씨가 올라가시 가보시던가. 그렇지만 그렇게 딱한 여기 주최자가 화낼 것 같아요. 그치 파티인데 밥상머리에 함부로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니까요. 하면서 난로 쪽 한번 볼 것 같아요 저는. 네 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로 근처로 가니까 따뜻합니다. 야 많이 따뜻하네 하면서 뭔가 뭔가 없나 조사해볼 수 있나요? 안에? 아니나 네, 밖에 안에 뭐가 없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그냥 따뜻한 화로입니다. 그 집에 있는 소파 옆에 있는 화로가 생각납니다.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양반 잘 살긴 하나 보네. 이쪽에 인형도 한번 볼게요. 네, 인형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하얀 인형입니다. 뭔가 둘러봤을 때 글귀라던가 뭐 그런 것도 안 적혀 있나요? 네, 글귀나 그런 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만졌을 때 약간 푹신푹신한 인형입니다. 저는 여기 문이 안 열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문에 변화가 있는지 뭔지 한번 문을 관찰해 봅니다. 네, 문을 관찰해 보지만 네, 문은 딱히 뭐 특별하게 생긴 문은 아닙니다. 근데 왜 안 열리지? 신무부? 트리 한번 조사해 볼게요. 네, 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마치 생목같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무인가 설마? 잠깐만 나 식물학은 없는데
아니 그 혹시 이거 진짜 나무처럼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씨? 이거 진짜 나무처럼 보인다고요? 이러면서 생물학으로 진짜 나무인지 판단 못하지 않나? 생물이니까 너는? 근데 대충 냄새를 맡아봤을 때 나무 냄새도 나고 큰카 진짜 나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나무인 것 같기도 한디? 야 보통 트리 가짜 나무를 많이 쓸텐데. 아 주최자가 부자인가 보죠. 그러게요. 어? 근데 랑월님 네 우리 파티 평생 즐겨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법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보는데 그냥 다 다 너무 무난한데. 아니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막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쵸. 근데 또 직설적 걸로 하면 또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고 싶은데 배도 부르고 즐길 만큼 즐겼고. 이게 우리가 파티를 끝내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파티를 시작하긴 했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 주최자님이랑 같이 여기서 밥 먹자고 할까요? 그래 볼까요? 레인지! 네 그러면 레인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 어? 최자님이 안 와요. 아유 레인씨 바쁜가 보네. 레인지! 네,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랑월님이 불러봐요. 아이고, 레인씨 혹시 계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야? 아이, 뭐 바쁜 일 있나 보네요. 아니, 같이 놀면 좋을 텐데. 아휴 모르겠다. 이판 사판이다 하고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가지고 요 앞에 접시에다 담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이 몰라. 네. 저도 똑같이 담을 것 같아요. 본 행동을 보고. 네. 응. 아이 그 구름이 씨 한 잔 할래요? 접시가 네 개니까. 접시 위에 다 한 잔 해요? 그래. 아니 술인가요 이거?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인을 접시에다 한 잔해? 아이 진짜 이 사람이 아 와인잔을 두리번 찾아봅니다. 네 근처에 한 이쯤에 와인잔들이 이렇게 있다는 느낌입니다. 와인잔 두 개를 들고 옵니다. 응? 여기도 있지 않아요? 여기 바로 옆에도 지금 술병 안에 있는데 하면서 술병 한번 볼게요. 네 술병 안에는 와인이 아직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뚜껑도 안 땄어요. 술병 겉에 볼 수 있나요? 네 술병 겉에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그가 있는데 감정이 두 분 다 낮으시네요. 그러면 무슨 와인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와인처럼 생긴 건 맞죠? 네. 오케이. 아이 그 구름이 씨 술 많이 마시나 봐. 여기도 있는데 두 병이나 더 가지고. 아니 와인 잔을 가져온 거 잔. 아 와인 잔. 오케이. 와인 병이 아니라 와인 잔. 아휴 모르겠다. 그냥 한 잔 할까요? 딴 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와인 오프너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아까 네 와인 오프너는 와인 병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럼 땁시다 하고 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끼리끼리 뽕 하면서 빠집니다. 저 따르고 구름이님 따르고. 네 얼마나 좋은 와인인지 따르는 도중에도 향이 끝내줍니다. 아 이거 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품종이. 큰카. 랑월님 술 잘 드세요? 아이 뭐 잘 먹진 않아도 즐기긴 해요. 한잔 하세요 라고 하면서 따라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인을 마시는 구름이 술을 얼마나 잘 견딜지 정신력 검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나 아직 따라주고 안 마셨는데 마셔버리게 만드는 실화야? 같이 한잔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구름이 일단 야, 너무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시기 전에 정신 감정부터 하겠습니다. 구름이 1D100입니다. 실화야. 네, 그럼 아... 구름이는 술에 취했습니다. 네, 예. 라고는 술이 강한 것 같네요. 예. 아이, 어. 저 양반, 어. 아유. 오, 신난다, 예, 술이 들어간다, 쭉. 아유, 그냥 쭉, 확 더망해서 뻗게 만들어, 아유, 진짜. 쭉. 언제까지 마스터가 막 나갈 거야? 아이, 구름이 씨 한 잔 더 할려? 어? 들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은 걸. 캐롤도 좋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이고, 두야. 쭉. 아니요, 씨, 잔 가져올 때만 해도 술 잘 마신다, 뭔다, 막 그러는 거 같았더니만, 저, 그, 어? 꼴랑 지금 세 모금 마시고 저렇게 된 거야? 아이고. 저 한 잔 더 따라 놓을게요 앞에 구름님 앞에. 아이 뭐 마시려면 마셔. 하고 뭐 음식들 뭐 있는지 다 들춰볼 것 같아요. 네. 음식들 들추면 네 들출 때마다 다른 음식들이 이렇게 파티 음식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파티 음식만 있는 거죠? 이상한 거 없고. 네. 그 냄비 네. 안쪽에 뭐 쪽지 같은 거 있는지 없나요? 혹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 주최자님 불 것 레이시. 네. 같이 놀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레인 씨를 불러보지만 레인 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이 놀아요. 요후 난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와인이지. 아유 저 마시지도 못하면서 역시 아유. 크리스마스에는 와인이지. 와인이 맛있지. 당연히 좋지. 요요요요 예예예예. 아유 저 양반 아유 아까는 집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더니 혼자 아주 신났어. 탁자 아래에 뭔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랑원이 탁자 아래를 보는데 랑원이 탁자 아래를 보는데 붉은색 무언가가 보입니다. 페인트를 여기도 칠해놨나? 아이. 자, 그러면 랑원이 아래를 보니까 어머. 붉은색으로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적혀 있다고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눈이 아프니까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주세요.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네. 모든 우는 아이들은 선물 대신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글자 하나하나 아로 새겨주리라. 떼어내주리라. 제일 먼저 촛불에 묶인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다음으로 머리통을 옆구리 낀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그 뒤를 이어 자같이 빳빳이 굳은 소년이 뛰어간다. 길을 비켜라. 옆으로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쓴 소녀가 뛰어간다. 길을 비켜라. 다음은 어깨를 움츠린 채 겁에 질린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차주전차 머리를 가진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그들의 엄마 손을 잡고 창백한 소년이 다가온다. 길을 비켜라. 뒤따라 발목이 잘린 소년은 총총 걸음으로 무언가 담긴 주머니를 쥐고 뛰어온다. 길을 비켜라. 마지막으로 잠이 들지 못하는 소년이 엉거춤춤 쫓아온다. 길을 비켜라. 나쁜 아이들은 차례대로 소중한 것을 내놓고 가거라. 선물을 주마.
이게 무슨 말이요? 오타 불편. 오타 불편. 이거 뭐지? 크게 안 읽고 그냥 안 들 잘 안 들리게 그냥 중얼거리기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랑원이 그렇게 보고 심각해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구름이는 주정뱅이가 돼서 혼자 춤추고 있습니다. 엘라, 나 술 언제 깨냐? 아이 구름이 씨, 여기 이상한 글귀 있는데 같이 볼려? 저 술 언제 깨나요? 네? 그냥 기분이 지금 술 취해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 아, 막 미쳐서 해롱해롱 하진 않는데 즐거운 정도인가요? 네네. 네. 아니, 인사불성이 아니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인사불성까지는 아닌 거죠? 네. 예. 뭔데요? 아이... 하면서 저도 볼 것 같아요. 예. 요 아래 뭔가 있는데. 보여줘, 보여줘.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네. 모든 우는 아이들은 선물 대신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글자 하나 하나 아로 새겨 주리라. 떼어내 주리라. 제일 먼저 촛불에 묶인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다음으로 머리통을 옆구리에 낀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그 뒤를 이어 자갈이 자갈치? 빳빳이 굳은 소년이 뛰어간다. 길을 비켜라. 옆으로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쓴 소녀가 뛰어간다. 길을 비켜라. 다음은 어깨를 움츠린 채 겁에 질린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 저 오타 일부러 내신 거예요? 아니면 저게 맞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비켜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첫주전자 머리를 가진 소년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그들의 엄마 손을 잡고 얼굴이 창백한 소년이 다가온다. 길을 비켜라. 뒤따라 발목이 잘린 소년은 총총걸음으로 무언가 담긴 주머니를 쥐고 뛰어온다. 길을 비켜라. 마지막으로 잠이 들지 못하는 소년이 엉거지춤 쫓아온다. 길을 비켜라. 나쁜 아이들은 차례대로 소중한 것을 내놓고 가거라. 선물을 주마. 소중한 것? 이 구름이 씨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나쁜 아이들일까요? 근데 우린 울지 않았잖아. 근데 나쁜 아이지는 잘 모르겠네. 착한 아이지는. 어? 안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요. 화면을 넘긴 건데요. 계속 좀 더 보시겠습니까? 글씨를 보면서 상의한다는 느낌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저기 모든 우는 아이들은 선물 대신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안 울었잖아.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아이들은 차례대로 소중한 것을 내놓고 가거라 선물을 준만데 우는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 아닐까요? 그럼 유방에서 우는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 건가? 모르겠다. 잠이 들지 못하는 소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일단 일어날 것 같아요. 으깍 하면서. 라오는 좀 더 봅니까? 이게 쪽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탁자 아래 적혀 있는 거요? 탁자 아래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자, 여러분의 주머니에 갑자기 뜨거운 느낌이 납니다. 뭐? 네, 뭔가 불이 타는 듯이 뜨거운 느낌 납니다, 주머니에서. 자, 그럼 RP 해주세요.
아니 뭐야 뭐야 하고 그 뭐가 타는지 한번 바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아 뜨거워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보니 네, 쪽지 뒷면이 그을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꺼내서 빨리 뭐지 주머니 일단 뜨거운 걸 이렇게 꺼냅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이 쪽지 뒤가 그을려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을려져 있는 흔적에는 어떤 글자가 나타납니다. 볼 수 있나요, 그 글자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는 작은 수수께끼를 풀어봐. 퀴즈의 답은 네모칸 안에 놓도록. 과연 너희도 똑같이 말하게 될까? 이 랑왈린도에 똑같은 글자 써 있는 거예요, 둘 다? 네. 아이, 뭐라 적혀 있는데? 랑왈린도 뭐가 적혀 있죠? 뭐 퀴즈를 맞춰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저희가 똑같이 말하게 된다는 게 우리 둘의 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말할까라는 얘기일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퀴즈의 답을 네모칸 안에 놓으라는 거는 지금 저 가운데 그 뭐 사라지는 곳에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퀴즈가 뭘까요? 퀴즈가 테이블 아래 그거 같은데 그걸 그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뭐지? 이 종이의 뒷면을 다시 봤을 때 뒷면이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뒷면은 똑같습니다. 수수께끼가 뭘까? 거긴 수수께끼가 없고 소중한 것을 나쁜 아이인 소중한 걸 내놓고 그러면 선물을 준다밖에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수수께끼일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퀴즈의 답?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라고 하면서 테이블 밑을 같이 봅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네. 모든 우는 아이들은 선물 대신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글자 하나하나 아로 새겨주리라. 떼어내주리라. 제일 먼저 촛불에 묶인 소년. 머리통을 옆구리에 낀 소년. 자같이 빳빳이 굳은 소년.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쓴 소년. 어깨로 움츠린 채 겁에 질린 소년. 차주전 차 머리를 가진 소년. 얼굴이 창백한 소년. 발목이 잘린 소녀. 잠이 들지 못하는 소년. 나쁜 아이들은 차례로 소중한 것을 내놓고 가구라. 아,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소녀 왜 소년과 소년이 다를까요? 그러게요. 아, 이상한데 꽂히는 다이벌은. 혹시 이런 걸 제가 책 중에 읽은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도 되나요? 아니요. 다 넘어야. 너무 다 넘어였어. 책 중에서 뭐 생각해볼 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의 문구 같은 읽었던 책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네. 나쁜 아이들은 차례대로 소중한 것을 내놓고 가. 이 중에 나쁜 아이는 머리통을 옆구리에 낀 소년? 차례로 소중한 것을 내놓고 가라. 근데 이게 얘네들 다 나쁜 아이 하나만 나쁜 아이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 전
모르겠어요. 야. 촛불에 묶인 소년. 이뻤다. 머리통이 이뻤다. 그 뒤에 자같이 빳빳이 굳은 소년. 자 옆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이라는 게 뒤인가? 손을 잡은 건 또 옆에. 아 미치.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를 내 캐릭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가 이게? 뭐 자유롭게. 아니 그 달구름인 씨 구름이 씨 그거. 네. 이게 네. 나 뭔 그러니까 답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뭔데요? 자 촛불에 묶인 소년 촛불 캔들 C 머리통 헤드 H 자 룰러 R 아이스크림 I 어깨 숄더 S 차주전자 T 엄마 마더 이런 식인 것 같거든요 지금. C H R I S 발목이 T. 영어로 뭐였지? 근데 앞에 거에서 유추해 보면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크리스마스? 네. Mother. 에스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힌트가 될까요? 맞는 것 같긴 해요. 크리스마스긴 한데 마지막이 슬립이니까 발목이 앵글이거든. 앵글 부츠 있잖아요. 그러면 맞네요. 크리스마스가 맞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퀴즈고 이게 답이면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그리고 쪽지에 지금 답은 네모 안에 넣으라고 했죠? 응. 크리스마스를 네모 안에 넣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어나서 그 방안을 한번 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게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하고. 아니 그럽시다 하고 저도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팻말 거기에 크리스마스가 적혀있긴 하죠? 라고 봅니다. 저기 있긴 한데 저거를 가져와서 녹여야 되나? 크리스마스 트리라던가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니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저 팜플렛? 플랜카드 아닐까요? 플랜카드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떼지는지 한번 잠깐 힘 줘볼게요. 힘만 줘볼게요. 떼지는지 안 떼지는지. 네, 근데 벽 안쪽으로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단어도 안 떼져요? 네, 단어도 안 떼집니다. 이거 뭐 떼가서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답이 크리스마스인데?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밑에 봅니다. 밑에 글자를. 뭐지? 크리스마스는 맞는데?
크리스마스. 자. 다시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거기 글씨 있는데 보고 싶어요. 네? 이게 음강 양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빳빳한 액자인지 아무런 뭐지? 볼록볼록한 것도 없는지 봅니다. 네. 볼록볼록한 것도 딱히 없습니다. 판판하나요? 네, 판판합니다. 벽에 박혀 있는 건가요? 네. 짐으로. 크리스마스가 답일까요? 못해도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답까지는 확신을 못하겠거든요, 저도.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빼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루돌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레인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네, 주방 칼로 보이는 에? 칼을 이렇게 줍니다. 뭐? 이게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아, 그런가요? 하고 일단 얼떨결에 받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되시길. 그래서 사라집니다. 뭐? 문구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네. 딱히 문구 같은 건 없습니다. 날이 아주 시퍼렇게 잘 설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가 적혀 있진 않은데. 이걸로 저기 뗄 수 있을까요? 이게 왜 필요하지? 여기 한번 긁히나 한번 볼게요. 살짝 긁어볼게요. 떨어지나. 네. 긁어보니까 벽은 네 칼에 의해서 긁히긴 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혹시 몇 번 긁어봤을 때? 네, 몇 번 긁어봤을 때 떨어지긴다기보다는 그 판에 이제 판과 글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머니에 챙길게요. 아, 이런 거 위험한 거 손에 들고 다니면 그걸 주머니에 넣는다 너무. 아니 이걸 왜 줬지? 그리고 그 구름이 시적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저기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인데 저기 치스트마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 저게 알을 찾아낸 건가요? 우리가? 알? 알이 없거든. 알. 저 테이블 아래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룰러. 자. 알이 없는데? 자같이 빳빳이 굳은 손. 알이 없는데? 진짜로? 이게 저게 고일까요? 고이면 저것도 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작가치고는 빡대가리인 것 같아. 아이 뭐 작가라고 보는 건 아니죠. 알이 없긴 한데 전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요. 아이 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왜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왜 손을 잡고 옆은 뭐고 뒤는 뭘까요? 옆이랑 뒤요? 우리는 바보가 분명해. 우리는 바보가 분명해. 아이 그 구름이 씨 그 어?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전 다시 한번 그 크리마스 뭐 그거 글자 한번 봅니다. 네? 마스 메리에 있는 R을 바꿀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칼? 칼이 왜 필요한 거지? 그걸 모르겠네. 우리 둘이 싸우라고? 그럼 크리스마스? 그랬죠. 칼. 네모칸 언늘 그 구름이 씨. 아 이게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 저기 알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아이를 네모에 올려놓으라 뭐 나쁜 아이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알이 나쁜 아이면은 레인 씨가 나쁜 아이일까요? 레인 씨를 네모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나갈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람 올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레인님한테 저기 올라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 말을 들어줄 사람 같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방금? 레인지? 레인님이 R이니까? 다 같이 빳빳한 아이가 걸어가는 거였나? 그쵸? 그게 레인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위에 올라간다고? 아니 지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확실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해보실? 아니 근데 그 양반 성격에 그 잘못 건들면은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우리가 저기 올라가야 될 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함부로 시당이 좀 그렇긴 해요. 그냥 그럴 것 같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른 아이디어가 없지 않나요?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개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이거거든요. 저 보면은 이제 저 음식 뚜껑이 지금 하나 둘 서이 너희 오소리 육개장 789 지금 9개란 말이죠. 그 크리스마스 그 단어도 9개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씨를 생각하고 뚜껑을 열어봐요. 잠깐만. 요거의 알을 생각해보고 그 열어볼 것 같아요. 저는 요거의 알이요? 지금 요 음식 뚜껑이요. 네. 알 생각하고 한번 열어볼 것 같아요. 달걀찜이 나옵니다. 아이 계란찜이 나오는데. 한
자, 첫 번째 걸 C를 생각하고 한번 열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바라기 씨 구이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H를 생각하고 열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음식이 나옵니다. 아이, 저기 레인씨! 레인씨 계시나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 그 레인씨, 그 그냥 궁금한 건데요. 저기, 저희가 그 뭐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만 살아서 그런데 혹시 그 크리스마스 말고 치스마스라는 다른 그 뭐 기념일 같은 게 있나요, 미국에는? 글쎄요. 아이, 모르시는구나. 아니 저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치스마스라 돼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잘못 적으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기념일이 있는지 나 궁금했어요. 그것은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으며. 아이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구름이 심어 필요한 거 있어요? 혹시 이게 더 필요하신가요? 아? 아이 그 줘보세요. 레인 씨 줘보세요. 레인 씨, 레인 씨. 저희 그 뭐지? 이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주머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이따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제 건 줄게요. 제 건 다시 돌려줄게요.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줬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나요? 이제? 네,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아이, 딱 들어가네. 아이, 뭐 이 정도면 맞네.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어? 레인지 이름이 페토 알 레인인가요? 네? 그렇군요. 뭐, 문제라도? 아니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을 많이 못 겪다 보니까 신기했나 봐요. 하면서 뭔가 맞아요. 구름이 쪽에 눈치를 살짝 줄 것 같아요. 눈 흘낏. 응. 네, 그러면 즐거운 파티 되시기를. 라고 했지. 아이, 구름이 씨. 이 왜 칼을 반납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를 더 늘려온 거 어떡해요? 저 위에 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구름이 씨.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저 사람이 순순히 올라갈까도 문제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순간 이동을 해서 우리한테 칼을 갖다 줄 녀석이 과연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설득으로 뭐 굴려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 설득으로 구슬려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설득으로 올리고 싶은데. 말고 왜 웃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반대 방향. 아니야. 일단 주머니에 넣어놓는 걸로 할게요 전. 아니 그게 설득으로 될 사람이었으면은 저 크리스마스 저 주머니. 저 조각에 알이 왜 없는지도 말해줬을 거란 말이죠. 저런 것도 말 안 해주는데 올라가면 올라갈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네모칸에 넣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을 때 뭔가 일어나고 그거에 관해서 똑같이 말을 하게 될까?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알이 없다. 저 아래 테이블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네. 아, 머리 아프다. 우리 빡대가리. 촛불, 머리통, 자갈, 아이스크림, 어깨, 차주전자. 엄마, 발목이 잘린 소녀. 아씨, 잠깐. 안돼,
아 현실 개입하지 마, 제발. 아 현실 개입하지 마. 아 그거 아니야. 발목 자르려고요? 설마? 와, 나 진짜 모르겠어 이번에. 저 웬 아이씨 잠깐만 저 이거 안 저 한 3분 정도만 고민하는 걸로 잠깐 마이크 끌게요. 집중이 안 된다 나 지금. 네. 야! 뭐야 링크 해제했어 저분? 아이 씨발 진짜 이거 씨야 존나 이 니알라 개새끼야! 니알라 개새끼야! 현실 세계로 갔어 그는! 야! 아니 클리어 의지가 아니고 이거 몰입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지금 나쁘어 씨 사람 하나! 자 그러면 구름이 띵킹하면서 사운드 채워주세요. 사람 하나 채워놓고 씨 사지분해 하라는 소리잖아 이거! 멀티가 가능할 거라고 봐야 돼. 대가리 따고 어 어깨 따고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말로 해주세요. 그러면 발목 따고 아이씨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그거야 지금 이거. 뭔지 알겠어. 생각하는 걸 입으로 내뱉는 이유는 내가 빡대가리인 걸 들킬까봐. 뭔진 알겠는데 지금 이거를 말하면 첫 번째로 있어. 정신 감정이고 두 번째로는 저거야. 난 정말 네. 이게 그리고 똑같은 소린가 하는 소리들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요. 그걸 이건, 기대하고 있지 모두. 이건 모두 니알라의 방법이 S랭크가 아니야. 자, S랭크는 이게 아니야.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입으로 내뱉어 주세요. 저 이상한 데 꽂혔단 말이에요. 아이 구름이 심어 알겠어. 제가 빡대가리라는 걸 알겠어요. 구름이 씨. 뭐 알겠어요? 어. 자,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제가 되게 많이 순화시켜서 말할 건데 안 놀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저희 중에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희생인지 굉장히 순화시켜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은 집에 못 가고 우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제가. 뭐 그렇군요. 잘하면 살 수도 있지. 그치만 집에는 가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죠.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까지 생각이 났거든요. 최상위 상황은 뭘까요? 저희가 뭐 아까 그 레인씨인가 그렇게 막 마냥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잘하면 집에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집에 가는 방법은 혹시 아세요? 생각해냈어요? 이 퀴즈의 답을 아실 것 같나요? 아이 그러게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날 재워버리는 거 아니죠? 레드 떠나는 거 아니죠? 아이 와인 한 잔 더 하실? 아이 구름이 씨요 와인 한 잔 더 할래요? 아이 나 같으면 안 먹는다. 나 같으면 안 먹는다. 그럼 나도 안 먹는다. 레이스를 그 테이블 위에 올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둘 다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아, 우리 둘 다 디지 각오를 해달라? 아이, 그 구름이 지금 굳이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 있나요? 그 작가라는 양반이 좀 순화시킬 수 없나? 에이. 아, 우리 둘 다 이제 그 레인님한테 혼쭐 날 각오를 해라? 예, 그럴 수 있지. 그걸 할 건가요? 아니 뭐 하다하다 정 안되면 이죠. 일단 저는 다시 배경 볼 것 같아요. 다른데 그 방 볼 것 같아요 방. 네. 아. 이 세 명 포즈가 다 똑같나요? 네 똑같이 앉아있습니다. 아이 레인씨 혹시 질문이 있는데 하고 부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레인은 잠시 후에 나타납니다.
자, 무엇이 또 필요하신가요? 아, 여기 지금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시계 같은 거라도 있나요? 시간이란 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에 시간이란 건 무의미하죠. 아이, 그런가요? 아유, 하긴 그치. 뭐 파티 즐기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맞죠, 그쵸? 그렇죠. 춤 잘 춰요.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니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레인 씨 춤 잘 춰요. 안타깝게도 저는 춤꾼이 아니라서요. 쯔. 같이 파티 즐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충분히 즐기고 있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되시기를. 초진날 것 같아. 아이, 속으로 자, 굉장히 저는 뭉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힘 풀 것 같아요. 아이고 구름이 씨. 구름이 씨. 내가 또 봤는데 하나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적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끝났어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여기 죽치고 앉아 있으면 뭔가 말해라죠. 뭔가 죽치고 앉아 있으면 뭔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이 내가 옛날 얘기 좀 해줄까. 내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글쎄 옛날에 내가 우주기차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우주기차에. 네. 그때는 뭐 그랬어요? 그때는 막 또 어떤 꼬마애가 와가지고 옆에서 시간 재면서 두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보챘다고. 아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바빠 죽을 뻔했어요 내가. 여긴 아마 꿈속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꿈이잖아 꿈. 거기도 꿈 같긴 했어요. 응.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그때처럼 막 또 이거저거 막 찾으려고 막 시간 쫓기는가 했더니 막 거기서도 이런 데 갇혀 있었어요? 그때는 기차에 갇혔었죠. 기차는 갇히는 공간이 아닌데? 우주기차에 갇혔어요. 우주기차. 우주요? 와 우주도 가봤어? 꿈이 스펙타클한데? 아이 거기서 그 은하철도 그거 알지? 거기 그 차장님도 만나고 그랬단 말이야. 저희 오늘 여기서 만담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 뭐 어차피 뭐 시간이야 뭐 우리가 아니 뭐 배고플 필요는 없잖아 하면서 여기 딱 칠면조 생각하고 뚜껑 열게 하나. 네 그럼 칠면조가 나옵니다. 한입 먹어요. 아니 누가 뭐 어차피 우리 뭐 여기서 아 뭐 배고파요. 칠면조가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냐면요 정신력 1 회복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아유 이거 맛있네 이거. 아유 구름이 씨 이거 먹어볼래요? 나도 이러면서 저도 먹습니다. 네 구름이도 정신력 1 회복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맛있어 완전 맛있어. 그리고 라곤의 장대한 기차 이야기를 듣고 구름이는 크트루즈식 5를 획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시즌 캐릭이라고! 이것이 시즌 캐릭이라고! 나는 그 세션 실패해서 시즌 캐릭터의 TRPG 클루즈식 5였는데 야 멍했어. 근데 나 궁금한 건데 그냥 우주기차라고 해도 크트루즈식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랑월의 장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툴루 시시 올라갔다는 느낌입니다. 아, 내가 TMI를 너무 했구나 이거. 네. 아이고 그루시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막 굶어죽거나 막 아우 맛있다 이거. 아무튼 저는 뭔가 신나는데 빡치네요. 그 막 뭔가 굶어죽거나 뭔가 열이 되게 받는 느낌이다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적어도 막 뭐야 어떻게 막 오래 있다 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유 맛있다. 저 그 뭐지 오렌지 주스 생각하고 여기 음식 뚜껑 열어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야 여기야 음료수도 다 있네. 뭐 우리가 뭔가 답답한 마음에 사이다 생각하면서 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이다가 나옵니다. 펄컥 아니 구름이씨 그래도 다행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분명 나갈 방법은 있겠지. 방법은 있는데 적어도 뭔가 막 그 우리가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전 님의 TMI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이 뭐 오죽이차 아주 아련하지. 어 스트레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굳이 막 뭐야 그 아까 생각했던 뭐 한 명 희생해야 된다던가 뭐 그 IC 올린다던가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은 좀 엄청 뒤로 제쳐놔도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희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찝찝해요 기분이. 아이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뭐 그 전에 탈출해야지. 어디로? 어디 지금 뭐 사람이 어?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함부로 포기하려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나 그런 잠시 그 현실로 잠시 돌아와서 현실을 나버리면 한마디 해주면 이 정신력으로 지금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RP 캐릭터에 몰입하겠습니다. 아이 그 구름이 씨 그 뭐야 어? 내가 말이야 그 네? 아유 근데 이거는 길게 말 안 할게. 길게 말 안 할게요. 옛날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자기 목숨 포기하겠다는 건 못 보겠어. 그래요. 옛날? 그렇군요. 자, 그럼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십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사람 아니요. 부금 깔아 드리려고요. 아니 그냥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좀 세션 밖의 얘기인데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그 유쾌하게 풀어 나갈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그 적당히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퀴즈의 답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뭐 어? 지금 저는 너무 극단적인 것만 생각이 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 그랬지. 좋은 생각이지 좋지. 생각도 뭐 머리에 그 뭐야 당분이 돌아 이게 사람이 그 뭘 먹어야지 생각이 잘 되잖아요. 어쩜 나는 작가인데도 이렇게 퀴즈 같은 걸 못 맞히는지. 자 하면서 저는. 치킨 우물우물 대면서 촛불 있나 한번 방을 눌러볼 것 같아요. 네, 방을 둘러보지만 안타깝게도 촛불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촛불이 없다. 여긴 음식만 나오는 건가? 이러면서 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열어봅니다. 네, 그러면 자를 생각하면서 여니까 기다란 빵들이 나옵니다. 오, 여긴 음식만 나오나 봐요. 네. 잠깐만. 응? 우리가? 응? 뭐든 생각하면 나오는 그 음식 상자가 있고? 응? 테이블 안에는 크리스마스. 응. 작은 수수께끼. 답은 네모칸? 차례대로 소중한 거? 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 이게 좋은 쪽으로 순화를 해보자면? 저 이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음식 상자를 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가장 무난한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잠깐만. 아, 자 어느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사람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육도 음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실험용으로 머릿속에 새끼 손가락을 떠올리면서 열어볼 수 있나요? 음식 상자를? 네, 그러면 음식과 새끼 손가락을 생각한 랑월 정신 감정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왜 안 돼? 잠깐만요. 응? 그러면 1D 100입니다. 랑월의 정신력은 80, 70으로 성공입니다. 그러면 네, 인간의 신체를 음식이라고 생각한 랑월은 1D 4만큼 정신을 깎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랑월은 3만큼 정신을 잃습니다. 네, 랑월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족발이 나옵니다.
아이 그래 족발 족발도 맛있지. 아유 아 됐다 그 일단 그 아 구름이 씨 그 내가 그 좀 위험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안 되나 봐. 좀 안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안 위험한 쪽 생각이 안 위험한 쪽으로 가기가 힘들다. 이거 어 그 구름이 씨도 한번 생각 좀 해볼래? 저는 빡대가리라서 그래서 요거 플랜카드 한번 더 봅니다. 네, 부르미가 플랜카드를 봤을 때는 뭐 역시나 메리치스트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벽에 이렇게 낑겨 있는 건가요? 네, 몇 번이나 말했듯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빼낼 수 없다는 느낌인가요? 벽 안쪽으로 들어 있는 거를 빼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저 랑올님. 아이 구름 씨 왜 불러요? 빡대갈린 저의 생각으로서는 저는 RC가 이 위에 올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RC가 만약에 우리 입으로 설득이 됐다면은 뭔가 아까 막 내가 물어볼 때 이거저거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대답을 중요한 건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줬거든 그 양반이. 그런 거 보면은 좀 완고한 친구인데 올라가라면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양반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혀 능력이 없는 걸요. 애매하다 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아이 그 뭐지? 그 아 잠깐 레인 씨. 네, 그러면 레인이 여러분 앞에 퐁 하고 나타납니다. 네, 찾으셨나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그 정말 네? 좀 이상한 부탁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네? 이래봬도 사냥꾼이거든요. 총을 좀 잘 다룰 줄 아는데 총이 없으면 많이 불안해서 혹시 리볼버나 권총 같은 거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죠. 어떤 총을 원하세요? 아이 뭐 리볼버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막 다뤄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하면서 잠시만요. 자, 뭐 이 정도 총기면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뭐 이 정도면은 좋지.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라월한테 총기를 건넵니다. 네, 받아갑니다. 레인지 레인지. 네, 말씀하세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뭐 드릴 수 있는 것 한해서는 말씀이죠. 그러면 혹시 키보드도 주실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준비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렇군요. 만능은 아니군요. 네, 그러면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되시길. 저 레인지 올라가 보라고 말해보고 싶은데 저 진짜 총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네, 라월이 확인했을 때 진짜 글록입니다. 탄창 있는 총알 다 뺄게요. 구름이 앞에서 구름이님 앞에서. 네, 근데 탄창에 총알이 없습니다. 아유 그 구름이 씨. 응. 총 이제 뭐지? 총구 위쪽으로 하면서 이런 것도 주는 양반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마음먹고 이거를 그 양반한테 쏠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양반이 안 하겠어? 이런 것도 주는 사람인데 대비를 안 했겠어. 그냥 혹시라고 하고 물어봐서 올라가실 수 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나? 나는 그 뭐지? 아니 뭐 물론 그 생각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한 지금 30% 정도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70%는?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 레인 씨라는 작자랑 우리가 사이가 뭐지? 그 사람 그 작자의 심기를 거슬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2판 4판일 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제가 저 위로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저 위로 가면 내가 꿈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여긴 꿈속 세계 같으니까. 그것도 한 20% 정도 맞는 말이긴 해. 그쵸? 일단 그러면 주머니에 넣어놓고 총은 진짜 줄한다고 주네 진짜. 야. 근데 여기가 나가고 싶지 않긴 해요. 맛있는 것도 있고. 사실 아 근데 내일까지 그 협회 못 나가면 그 사냥꾼 협회에서 그렇게 날 별로 좋게 보진 않을 텐데. 아 걱정이란 말이죠. 내일 일정이 있으시구나. 저는 작가라 가지고. 아니 그 작가시면은 이게 진짜 뭐 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 얘기 써보시면 어때요? 나갈 수 있을까? 꿈에서 깨면 한번 다음 작으로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런 걸로. 아니 뭐 이 정도면 악몽인가? 악몽이지. 날 무서운 걸 좀 많이 봤잖아요 전방에서. 하. 그게 좀 영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씨 생각은 레인 씨를 올리는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건가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랑 한번 의견을 좀 종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키보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쵸? 제가 받고 싶었던 게 키보드거든요. 으흠. 그냥 그랬어요. 그냥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니까. 속으로 아 이 사람 놀랍게 아무 생각이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아 뭔가 힌트를 구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레인씨를 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올라간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긴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이씨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 줄 잘 모르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최악의 방법이 이거는 말로는 못하겠는데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한 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할게요. 제가 그 한 명 이제 이걸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갸웃갸웃합니다. 예, 이거는 아이 그 공포 영화 잘 못 보는 구름이 씨라서 이거 직접 말하면은 구름이 씨 또 막 눈에서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 정보 구름이는 진짜 모르는 것 같다 가로닫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방법밖에 지금 못 떠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글씨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테이블 밑에 기어들어갑니다. 한번 봅니다. 네? 라스트 찬스 보자. 글씨를 빡대가리야 생각 좀 해봐.